선거를 주었으면 80세까지 살 수 있는 민족적 체질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번째로 1인당 17년씩 덜 살아 해가지고 막대하자고 합니다. 이런 나쁜 점이 있습니까? 인간 생명을 돋보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체격 통계죠. 북한 사람의 남자 평균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cm. 한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3.5cm. 남자. 14cm의 차이가 납니다. 14cm. 완전히 민족이 달라진 거죠. 북한에서 군인들이 우리 국민학교 학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65cm였어요.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 사이에 8cm가 컸고 북한은 다시 줄어버렸어요. 자기. 이 다시 줄여버리는 게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망치 가지고 전부 다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키를 6cm, 7cm씩 줄였어요. 줄이는 과정에서 수명까지 다시 줄여버렸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한 사람들이 원래 되게 용맹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활이 이상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훨씬 남한 사람들보다 더 개명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한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북한처럼 되고 인간한테 자유를 주면은 대한민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식물한테 주는 햇볕과 물입니다. 인간한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북한처럼 된다. 뭐냐?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다가는 총 맞아 죽는다. 이렇게 사람을 다 가져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붙어지죠. 우리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그 자유는 남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 능력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대한민국 싫으면 외국에 가버린다. 이민의 자유까지 다 허용합니다. 대통령 욕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니까 한국 사람은 자유만 얻으면 활달해가지고 기가 세고 하니까 노력하면서 자연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근사한 농촌을 만들고 세계 10등 가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분단국과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요 좁은 나라를 가지고 발전시켰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국민총생산이 우리보다 인구가 40배나 많은 인도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민족사적 정통성 골차프게 따질 필요 없이 북한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는 민족사의 이단이다. 이단.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국가다 하는 것은 이미 확실하죠. 그 다음에 남북한의 본질은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삶의 양식.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하나님같이 따르면서 살 것이냐 하는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투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남북한 사이에 타협을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까? 또는 북한 악자입니다. 남북한 간에 협상을 통해서 타협할 수,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은 간첩 공작은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타협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까? 좋다. 앞으로 남북한이 타협을 한다. 통일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다. 앞으로 열흘 동안, 한 달 동안은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고 다음 한 달 동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식으로 산다. 이게 타협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통일이 되려면은, 통일을 안 하려면은 지금 식으로 갈라놓고 다른 체제로 살면 돼. 그러나,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삶의 양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로.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만들든지, 정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시장 경제하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든지,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총체적 권력투쟁. 남북한 간의 대결은 군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은 민간인들끼리 싸우고, 사상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돈의 힘으로 싸우고 하는 총체적 권력투쟁을 남북한이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북한 간의 현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남북 대결 상황의 본질은 민족사회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통일할 것이냐,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민족 통일 강령에 그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력을 배양해야 된다. 자, 국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선언한 것이 1970년대 초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35년, 6년 지났습니다. 국력 배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결과는 뭐냐? 북한 무역액이 1년에 30억 달러, 30억 달러. 우리 무역액은 7천억 달러입니다. 7천억 달러. 200대 1이에요. 200대 1. 제주도 인구가 50만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1년 생산액이 북한보다 많습니다. 북한보다 많아. 북한보다 많아. 경제로 말한다면 이것은 100대 1, 200대 1입니다. 200대 1. 경제로 말하지 말고 과학 기술 말. 그런데 문제는 군사 부문 이렇게 딱 돌아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70만 군데, 북한은 120만 군데, 우리는 한 300만의 예비군, 북한은 600만의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북한은 핵무장을 했습니다. 핵무장. 이게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어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핵을 갖지 못한 군대가 싸우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인진왜란 꼴이 나옵니다. 인진왜란. 인진왜란 때 조선군대는 활과 칼과 창밖에 없었어요. 쳐들어온 일본 군대는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으로. 붙었다 하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이 있었고 어병이 일어났고 명나라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무장한 적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핵무장은. 자, 이런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핵실험을 합니다. 우리도 핵개발을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돼요. 핵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핵을 대포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잘 안 나와요. 한국에서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적이 핵을 가졌는데.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뭐, 죽기로 작정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적이 핵개발을 했는데,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여당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언론도 안 해요. 따지 보면은 첫째,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게 가장 큰 크겠죠. 한미동맹이 없다 하면은 아마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와글와글 나왔을 것이고 아마 2, 3년 안으로 북한 핵보다 더 근사한 핵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신해서 미국 핵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굳이 핵무장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